안녕하세요. 오늘은 내가 여기 동대문 역사공원 14번 출구로 올라오면은 여기에 상가 안에 들어가서 내가 지금 옷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내가 한 14년 전부터 여기 탐구를 하고 있다가 요 집이 여기로 상가 새로 이사를 온 집까지 내가 따라다니면서 하는데 요 집에 엄청 옷이 괜찮은 옷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집 옷들을 많이 내가 이용을 합니다. 이 옷을 입고 내가 다니면은 지하철에서도 어디서 샀느냐고 물어보고 좀 가르쳐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집 옷을 잘 입고 저렴합니다. 조금 뭐 밍크 같은 거 붙은 거는 비싸겠지만 요런 정도 옷은 좀 싸다고 봅니다. 예, 저하고 구경 한번 해보실까요? 요건 요렇게 한 벌인가 봐요. 네, 이렇게 한번 보세요. 예, 요게 한 벌짜리인데, 요 색깔도 되게 이쁘죠? 요게 한 벌짜리가, 요게 요거 주머니도 이쁘고, 바지 디자인이 너무 캐주얼하고 예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입으면 좋겠고, 이거 색상은 지금 이제, 네 가지 색깔로 나오더라고요. 여기 이 집을 찾아가시려면은 동대문 역사공원 14번 출구로 나가셔서 뒤쪽으로 딱 보면은 굿모닝 쇼핑센터라고 있는데, 딱 뒤쪽으로 보면은 문이 게이트 2라고 적혀 있어요. 골로 쏙 들어가면은 바로 첫 번째 집이에요. 그 집에 들어가면은 요 집이 있는데, 제가 한 10년 이상을 여기서 거래를 하다 보니까 너무 양심적이고 아주 물건이 다른 데서 다 알아보고 내가 이 집을 계속 다니거든요. 근데 너무 주인이 착하고 착한 가격에 이 옷들을 팔더라고요. 근데 요거 색상이 네 가지인데 요 색도 되게 예쁘죠. 나는 요 색도 정말 예쁘다고 생각하고 요 검정색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예, 요것도 참 이쁘고 요 집에 옷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제가 옷을 입어보면서 다 하나하나 또 설명을 해드리고 입기 전에 설명해 드리는데, 쇼핑을 좋아하시는 분은 끝까지 저하고 같이, 요집 옷이 많으니까 옷좀 한번 봐요, 저하고 같이. 그러면은 쇼핑을 지금부터 같이 한번 해 보실까요? 꼭 끝까지 봐주시고 옷이 얼마만큼 이쁜 거 있는가 없는가를 끝까지 봐주세요. 지금부터 옷에 대한 설명을, 이제 음악이 너무 커서 음악을 제가 음악 때문에 제가 이거 말을 하는 거니까 지금부터는 음악이 조금 조용한 것 같아가지고 이제부터는 요걸 설명을 하나하나 들어보십시오. 캐시가 약간 들어가 있는 건데 예. 주머니가 폭스, 아, 주머니 주머니는 폭스, 폭스로 돼 있고 이게 울이 돼. 울로 요렇게 예, 예쁘게 그래서 요렇게 딱 코트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바지도 되게 예, 특이하고 예쁜데. 바지도 이제 김모바지 안에 두꺼운 안에, 김모가 들어있어요. 안에 여기는 완전 기모가 들어서 따뜻하겠네. 그리고 이게 엄청 따뜻해요. 특이하네. 예쁘게 생겼네요. 이게 조끼도 뜨개질로 딱 돼갖고 예쁘고. 손뜨개를 해가지고 예. 요것도 임산부들이 입으면 너무 좋겠어요. 너무 바지가 특이한데, 바지가 이게 똥꼬가. 치마도 있고, 예. 예. 아, 안에 요거는 이게 단추를 띠면 치마가 되고, 아, 하면 바지가 똥꼬 되는데, 바지가 되고. 예. 또 치마가 또 따로 있어요. 요거는 젊은 세댁들이 입으면 너무 이쁘겠어요. 임산부들도 입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것도 코트인데, 요것도 밍크예요, 소대가. 예, 소재 밍크고요. 예. 이거 이제, 예, 뒤집어서 입어도 돼요. 이렇게 아, 뒤집어서 입어도 돼요. 요거는 뒤집어서 입어도 된대요. 예. 예. 예, 요거는 이중으로 입어도 되고, 거죽은 천으로 요렇게 요 보들 좀 빳빳하게 이건 천이고, 안에는 이제 아까 보셨죠? 그런 거고, 요거는 이제 양피, 예, 가죽 코트예요. 예, 가죽 코트로 아주 섹시하게 입으면 될것 같아요. 음악이 너무 커가지고, 예, 설명이 잘안 들려요. 요거는 코트인 줄 아는데 코트가 아니고, 요거는 원피스예요. 원피스, 요렇게 반폴라로 된 원피스인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원피스가 정말 예쁘게 이렇게 폴라로, 반폴라로 딱 돼가지고, 목걸이 딱 하고, 코트 한 개만 걸치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소재도 너무 좋고, 구김 안 가고 좋을 것 같아요. 예, 요것도 이제, 너무 가볍고 주머니도 좋고 아주 원단도 아주 좋아요. 예, 요런 원단이고 예, 요거 털도 이제 예, 폭스 털이고. 이게 양털, 아, 양털의 요거는 폭스.
양털이 저건 폭스예요? 예, 예. 어, 양털의 폭스. 요거는? 얘도 폭스에다가. 와, 멋있다, 이것도. 양털에. 양털에. 폭스. 양털의 폭스. 아래가 예. 양털이고. 예, 양털이요. 어, 안에는 양털, 여기는요? 예. 이, 어, 예, 이 소재를. 예, 예, 아내가 양털이면 이제 뒤집혔어, 이렇게. 내가 한번 입어보면 얘는, 돼요? 예, 입, 한 번만 입어볼게요. 네, 이거 입으시면 다. 이게 너무 고급스러워지고, 좀 화려한 것 같으면서도. 아유, 멋있어 보이네. 잘 어울리세요. 잘 어울려요? 아주 멋있어요. 들어오세요. 안에 진짜? 거울이 있는데. 네, 아주, 아주. 거울 가서 한번 보세요. 아주 멋있어요. 요것도 아주. 아, 얘는. 양피, 양피에다가 아, 폭스. 요 소재가 양피에다가 양피에다가 폭스 네. 엄청 가벼워요. 아, 네. 요거는 그냥 예, 이제 간단한 외출복으로 예, 이제 회사원들 예, 이제 이렇게 원피스식으로 예. 입는 건가 봐요. 바지, 얘는 바지 따로. 아, 따로 바지까지. 편하게. 안에 네. 너, 안에 뭐가 기모 같은 예, 게 있어요? 예, 예, 예. 기모가 어. 다 들었어요. 이렇게 누비, 누비. 아, 루비. 안에 이렇게 누빈 게 다 들어가 있고, 예. 이것도 한 벌짜리네요. 예, 한 벌로 다 아주 편안하게. 이제 사이즈 한, 구분 없이 이렇게 크게. 어, 우리 또래 되는 사람들 입어도 되고, 예, 젊은 예. 분들이 입어도 예. 되고, 그러네. 조끼도 예. 따로 있고요. 아, 조끼도 따로 있어요? 예, 조끼는, 예, 조끼도 있고, 아, 여기 상가 안에 음악이, 이 가게가 워낙에 크다고 보니까, 한 바퀴 돌다 보니까 음악이 큰 데는 엄청 크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말이 안 들리니까 음악 큰 데만 내가 이렇게, 어, 내가 말을 합니다. 예, 요거는 안에 양털이고, 요거는, 링크래요. 요것도 되게 고급스럽죠. 옆에 코트도 까만 것도 너무 이쁘고, 예, 너무 여기 옷들이 많습니다. 요거는 이제 누비 바지. 바지가 누빈 거. 이거 내가 시장 다닐 때 입으면 기차게 좋겠네. 어, 요거 바지는 전부 다 세일품이래요. 요거는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다 이거 입는 거가 다 하나하나씩 있는데 재고품을 70%로 해가 엄청 싸게 팔더라고요. 예, 요것도 요쪽 거는 조금 이제 코트가 있는데 요거는 조금 저쪽 코트보다 약간 저렴한 코트들이에요. 요것도 가볍게, 아주 가볍게 입을 수 있는 베이지색 너무 이쁘죠. 요것도 예쁘고, 요것도 예쁘고, 예, 요게 있는 거 다 예쁘고. 나는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이게 빨간 거, 요거 너무 특이하죠. 특이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입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어, 너무 예뻐요. 어, 옷이 여러 벌 입고 이런 분들은 요런 거 한 개 정도 특이하게 딱 입고 다니고 안에도 요게, 예, 우라가 딱 돼가지고 너무너무, 따뜻하게 보여요. 소재도 너무 좋고, 예, 물로 세탁기 팍팍 돌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요 옆에는 원피스가 하나 있고, 요거는 또 뭐야? 아우 요거 너무 예뻐가지고 위에 털도 예쁘고 그래갖고 내가 이거 한 개 구입했다입니까? 너무 너무 예뻐요. 내가 입어보니까 너무 젊어 보이고 주머니도 위에 달락해서가 귀여워요. 요것도 예뻐요. 요쪽 거는 약간 저렴해가 구입하기가 부담이 안 갑니다. 요것도 우라도 따뜻하게 들어가가 있고 너무 예뻐요 옷이. 이 집 옷들이 다 이쁩니다. 요거는 또 조끼하고 요 바지가 누빈 바지. 조끼도 누빈 거. 요건 너무너무 따뜻하고 밑에는 요렇게 수를 나가고 너무 예쁘게 이렇게 생겼죠. 요것도 코트 한 개 딱 걸치고 간단한 외출 시장 같은 데 갈 때 요런 데는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요거는 아까 그거 저 베이지색 첫 번째 요 딱 돌아올 때 첫 번째 그거 하고 소재도 같고 디자인도 같습니다. 이 집이 엄청 큰 집이에요. 이렇게 넓어요. 예. 요것도 인부복으로 입으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따뜻하게 안에 딱, 좀 도톰한 레깅스 한 개 있고, 요거 입으면은 코트 한 개 딱 걸치면 눈밭에 구부러도 안 괜찮을 것 같아요. 와, 요건 또 뭐야? 엄마 빨간 원피스다. 원피스. 야, 좋다. 요걸 딱 입고, 또 이제 요거 코트를 딱 걸치면은 피부가 하얀 사람들은 너무너무 이쁠 것 같아요. 요 옆에, 원피스도 있고. 오, 또 여기 원피스가, 오, 요거는 또 옆에 착구가 요렇게 딱 돼 있어가지고, 요 착구를, 좁은 게 싫으면 이렇게 열어버리면은, 펄렁펄렁하게 시원하게 입을 수 있고, 야, 일석이조다. 또 이게 귀찮으면은, 싫으면은 또 착구를 딱 닫아버리면은, 또,
날씬하게 입을 수 있고, 요럴 때는 인부복도 될 수 있겠네요. 요거는 또 뭐야? 요것도 이쁘네. 어머머머, 요건 원피스 너무 이쁘다. 요거 요래갖고, 또 요것도 앙상블이네. 요렇게 딱 해갖고, 요 오픈시키가 탁 입고 댕기도 너무 이쁠 것 같아요. 요거는 원피스네 또. 아, 요 원피스는, 요거는 또 옆에 주머니가 너무 이쁘네. 오, 주머니 이쁜데, 요 옆에 또 끈이 요렇게 달려있대요. 끈이 있으니까 끈을 딱 당기면은 또 요렇게 또 날씬하게 요렇게 또 배가 없는 사람은 얼마나 이쁘게 이쁠 수가 있겠네요. 하하, 너무 예뻐요, 옷들이. 요것도 요거는 또 요거 주름이 요래져서 봄가을에 입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벨벳이라서 지금 겨울에 입는 옷이래요. 근데 요것도 너무 정장으로 너무 예쁘죠. 얘도 예, 요렇게 해갖고, 예, 앙상블로 해가지고, 예, 밍크, 옆에 밍크, 요렇게 원피스가 있고, 요렇게 있습니다. 내가 아주 여기 즐겨 찾는 나의 단골집입니다. 요것도 밍크, 이게 반코트인데, 소대하고, 요 앞판 등판은 밍크고, 요 옆에 있는 요 핑크색, 요거는 폭스래요, 폭스 털이. 근데 요것도 아주 입으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쁘죠? 이쁘더라고요, 정말로. 또 오늘 들어온 거, 네, 이것도 겨울에 입는 거예요? 네, 한겨울 옷이에요. 그렇구나. 네, 얘도 자켓, 이렇게 자켓. 아, 요게 이제 자켓인데, 요 뒤에는 요렇고, 앞에는 요런 디자인입니다. 아, 지금부터 이렇게 네, 입으면서 아, 봄까지 네. 입으면 되겠네. 요것도 이제 코트로. 여기 예쁜 옷들이 많아요. 네, 네. 하나하나, 여기 예쁜 옷들이 하나하나, 네, 하나하나 보면 하나하나 보면은 너무너무 예쁘고 고급집니다. 네. 이 집 옷이. 내가 이 집 옷 사가지고 입고 다니면은 지하철 안에서도 어디서 샀느냐고 물어보는 집이 이 집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집을. 요런 원피스. 또 요런 것들은 아주. 아, 집에서 그. 사이즈, 어디 외출할 때 손상이 없는 옷이에요. 요거는 뭐 아주 진짜 이쁘네. 야들야들하고 이쁘네. 야, 요 치마도 정말로 요거 네. 귀엽다. 어쩌면 치마가 요렇게 귀엽냐. 이게 니비 치마. 누비에다가 이거 주머니가 너무 귀엽죠. 요거는 아마 뭐 한 20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도 입어도 되겠는데 한 70대까지 입어도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바지. 요 바지가 요것도 옆에 요게 요렇게 포인트가 요렇게 딱 대가 있어가지고 아주 고급스럽게 보이네요. 예. 요 바지가 이건 지금 입는 거예요? 예, 지금. 이게 뭐? 원단이 예. 네, 캐시임. 울 소재. 아, 원단이 울 소재가 내가 착착 네, 늘어지면서 네. 너무 겨울에부터 입는 거래요. 봄까지는 있겠구나. 예. 아, 요게 골덴 볼 골지예요. 골지. 골지가 요렇게 통바지로 돼 있습니다. 네. 그 겨울 바지 통 통지. 네 가지. 색상은 하얀색하고 또 무슨 색 있어요? 아, 요렇게 밤색도 있고 검정색도 있고. 요렇게 또 검정색도 있고, 예, 이게 네, 네. 다 골지입니다, 골지. 골지에서 예, 골지로 골덴, 말하자면 골덴인데 아주 보들보들하게 똑 베르토 같이 생긴. 네, 벨벳같이. 아, 벨벳같이 생겼어요, 벨벳. 골덴인데 꼭 벨벳같이 생겼어요, 이게 바지가. 그러고 너무 가볍고 따뜻하고 좋답니다, 예. 얘네들은? 요게 원피스. 네, 원피스인데? 요게 주름진 원피스인데 아주. 요즘에 겨울에 있는 네, 주름 벨벳. 아, 요게 주름, 겨울에 벨벳. 입는 주름 벨벳. 벨벳이래요. 이게 요게 마우라가 옆에 이렇게 딱 달려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놓으면은 이렇게. 네. 그러고 이걸 목에 대고 한번 탁 감아도 되겠네요. 예, 예. 아주 멋진 원피스입니다. 아, 요 바지는 요 밑에 요렇게 대가 있는 요게 포인트네요. 아주 너무 바지가 요게 너무 예뻐요. 색깔도 이쁘고 참 좋습니다. 요것도 요렇게 옆에 요런 거 있는 게 요게 또 포인트네요. 요 집에는 정말로 좀 특이한 옷을 많이 갖다 놔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많이 애청합니다. 예, 네, 또 다른 거. 요거 다 겨울 바지예요? 네, 겨울 바지예요.
예, 요것도 예. 너무 화려하고 이쁘죠? 예, 예, 화려하고 이쁩니다. 예, 지방에 계신 분들은 예. 요걸 보시고 예. 택배로 보내달라 그래도 돼요. 예. 아, 요거는 또 요렇게 예. 밑에가 요것도 또 포인트네요. 예. 근데 여기 지방에 계시고 그런 분들은 요 집에 택배로 주문을 해도 절대 속이지 예. 않습니다. 내가 여기 한 10년 이상을 단골로 했는데 너무 양심적이고 너무 착하게 가격도 착하게 잘 받습니다. 요것도 참 특이하죠? 예. 예, 이 집에는 너무 이렇게 특이한 바지들이 많습니다. 너무 이쁘죠? 예. 예. 바지는 전부 사이즈별로 구할 수 있고요. 예. 예, 사이즈만 말하면은 다 이게 택배로 가능하고요. 어, 믿을 수 있는 집입니다. KS 마크가 딱 붙은, 예, 무식인의, 장수TV가 인정하는 집이니까, 택배로 주문을 하셔도 됩니다. 요거, 우리 하이라이트 여기. 예, 요것도 멋있죠? 요거 다 겨울 바지입니다. 다 두꺼웠고, 예, 톰톰해가지고 춥지 않고 겨울 바지입니다. 예. 요 원피스 되게 예쁘죠? 요 원피스는 놀러 갈 때 기분 전환으로 한 번씩 딱 입고 파티 같은 거 할 때 입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이쁩니다. 추천합니다. 이제 잠바. 네. 잠바 이제. 아, 잠바 하나예요? 예. 아, 잠바 이것도 겨울 잠바예요? 겨울 잠바. 아, 봄까지 예. 봄까지 입을 수 있어요. 봄까지? 네. 뒤에는 어떻게 생겼어요? 뒤에는 그냥 밋밋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야상식으로 다 입어도 괜찮아요. 여기 카라 있는 데는 펄식으로 약간 금박이 네. 들어가가 있네요. 예, 네. 그렇구나. 요 네. 바지는 이렇게 기모가 들어갔고, 예. 기모가 들어갔고 너무 따뜻하게 보여갖고 내가 이것도 바지 요것도 하나 구입했습니다. 너무 예쁘고 따뜻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입어보니까 좀 있으면 이제 내가 입고 짱 출발합니다. 아, 이 바지가 진짜 특이하네. 예쁘네. 잘 어울리시네. 아, 이뻐요. 자, 보세요. 자, 옆으로 서 옆으로 서봐. 옆으로? 아, 아주 잘 빠졌어요. 아주 좋아. 보세요. 아주 좋아요. 아이고. 아주 부티가 납니다. 원래 부티 나는데? 예, 네, 아니. 원래 부티 나셔요. 아니, 그런데 그 옷을 입으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이야. 이거 진짜 좋다, 이 옷을. 아주 모양이 아우 그게 뭐 밍크예요? 밍크 아니고 이거는 폭스 같는데? 폭스? 폭스 여기 폭스. 안에는 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 소재는 아 이렇게 야 이게 오. 여우털 뭐 폭스라는 네. 뭐래요? 양피에다가 양 껍데기 이게 양 껍데기. 이게 양피에 네. 이게 폭스. 털이 폭스 폭스바겐 아 야 여우털 야, 이거 안에도 이거... 다 털, 폭스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와, 이건 가볍고 좀, 예. 아주 엄청 가볍고. 예, 근데 가격은 좀 있겠어요, 보니까. 네, 가격은 있지만 그래도 진짜 멋있어요. 아, 야, 이 무식인애가 입으니까 아주 딱 어울리는데요. 너무 잘 어울려요. 야, 딱이야. 털이 좀 따끈한. 야. 여기까지 이렇게 다 돼요. 여기까지 여기 단추가 다 있어요. 단추가 다 있어가지고 예, 다 있어요. 네. 이렇게까지 다 있는 거고 아 좋아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또 벌려 입어도 되고 자기가 네. 멋을 부리고 싶은 데를 네. 이렇게 해가 자 됐습니다. 어 이건 얘도 양털에 폭스 여우털. 아 양털에 예, 예, 예. 아 요게 양털이요? 예. 이게 양털이구나 이게 예. 이게 이건 요거는 요거대로 또 양털이고 예, 예. 이건 이거 뭐고 폭스 요거는 요거대로 또 멋있네 예. 요게 이제 단추고 아. 요게 이제 잠그면은 예. 아주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무식이는 뭘 입어도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뭘 입어도 잘 어울려요. 어, 이거 좀 빨간 거. 저렴하니까. 어, 이것도 특이하다. 예, 특이한데. 야, 그래 이거. 얘도 또 괜찮아. 아, 얘도 가볍고 아주 좋은데. 아주 좋은데. 이거 밍크예요. 이거는 이거는 밍크로 이렇게 돼 있어 갖고.
이건 조금 다른 아까 입은 옷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약간 좀 가격이 좀 저렴하대요. 그런데도 이거 무식이네가 입으니까 다 비싸 보여요. 네, 아주 비싸 보이고 아주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이건 또 이 포인트가 이 주머니를 이렇게 했네. 이게 주머니를 아 좋아요. 어, 이건 또 앞에 뭐 수분 넣어진 겁니까? 이렇게 많이 넣어줘서 좀 화려한데. 이 액세서리는 원래 있는 거예요? 이거 단추 이렇게 열면? 아 여기 단추. 어, 이렇게 되네. 야, 이게 또 포인트네. 이게. 야, 야. 아 열어갖고 이거 단추를 또 이렇게 잠그는 거예요. 이게도 괜찮네요. 이거. 아, 이것도. 다 잘 어울리시네. 어, 다 잘. 이 바지는 또 아무 데나 입어도 어울리네. 네, 아, 그 바지는 아주 좋아요. 이 바지는 아무 데나 입어도 아주 좋아요. 요것도 이거 안에는 이건 안하고 밖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요? 네, 똑같아요. 소재가 똑같아요. 소재가 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약간 좀 저렴할 것 같은데. 네, 저렴해요. 네. 이것도 이쁘다. 아, 이것도 또 입을 수 있는 옷이 이거예요. 야. 사이즈가 커서 여기는 옷이 진짜로 다양해요. 어, 요것도 주머니가 이렇게 돼 있네. 요것도 옷이 굉장히 요거는 한 80살까지도 입을 수 있을 거예요. 예, 요것도 예, 한 예. 5, 60대부터 시작해 예. 멋쟁이 분들은 예. 한 90대 노인네도 입을 수 예. 있을 것 같아요. 예뻐요. 또 예, 엄청 따뜻해요. 포근하고 따뜻하고. 요거는 예. 안에 양털, 요거는 양털에다가 어, 밍크. 요 바에는 밍크. 네, 이거 예뻐 예뻐. 아까 어떤 아주머니가 그 입은 거 보니까 내가 눈에 띄더라고. 아, 그분은 너무 젊은 것 같고. 근데 당신이 입으니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아주 예쁩니다. 이거. 예, 이거 아유. 안에 밍크가. 아니 이거 뭐라 그랬지? 양털에다가 이제 요게 밍크. 요거 양털 밍크. 라인이 양털. 라인이 밍크입니다. 아,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이 라인이 밍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또 여기 동대문 역사공원 14번 출구에서 뒤쪽으로 딱 보면은 게이트 2라고 있어요. 이 속으로 들어가면은 문 열자마자 바로 옷가게가 지금 내가 옷을 입어본 옷가게입니다. 옷을 입어보면 내가 한 10년 이상 여기 단골을 했는 집인데 너무나 믿을 수 있는 집이고 예쁜 옷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옷도 많이 입어보고 소재도 다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요 집의 옷 가격은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로 물어보세요. 제가 이제 가격을 다른 집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격을 물어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격은 궁금하시면 전화로 물어보시고 마음에 드는 옷은 이런 옷 그거 하면은 아마 여기서 친절하게 잘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 전화를 하시면은 무식이네 TV에서 이렇게 소개를 받고 했습니다 하면 너무 저렴하게 잘해줄 거예요. 아주 저렴하게 잘해주는 집입니다. 예, 제가 그래서 오늘 요 집을 소개했습니다. 문 딱 열고 들어가면은 바로 있어요. 상호를 한번 하고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